고등학생들이. 근데 한 명이 막 덜덜 떨면서 울면서 나를 쳐다보대. 그래서 어떻게 했게? 맞아. 쌍욕했어. 빨리 새끼들아! 어? 요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, 박가린입니다. 오늘은 네네치킨에서 순살로 순호인과 쇼킹아 반반 시켰고요. 여기는 치킨 무고, 여기는 치즈볼 3개인데 두 개만 먹을 거라서 두 개 가져왔어요. 그리고 여기는 양념 장이고요. 여기는 코우슬러요. 일단 오늘 맥주를 먹을 건데 일단 치킨 하나 먹고. 순살이야. 와, 첫입이 진짜 맛있다. 덜 먹기도 전에 잘해요. 쇼킹 맛이 얼마나 매운지 먹어볼게요. 쇼킹아. 이게 한 몇 개 더 먹으면 매워지겠죠? 그죠? 무 먹어달라서 먹을게요. 수목과 진짜 잘 안 하는데. 와. 앞니빨. 와우, 맛있어. 오,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오늘 술 먹냐고요? 오늘 먹방을 술 시키는 맥주지. 그래서 짠! 짠! 와, 너무 빨리 마신 거 아니에요? 오늘 취한다. 오늘 취하면 로마 오빠 책임지겠지. 나 왜 쇼킹아 안 맵지? 잘못 시켰나? 맞는데? 맞지? 아, 끝맛이 조금 매운 것 같아요. 바삭바삭! 제가 요즘에 먹방 유튜버 분 중에 햄찌님 있잖아, 유명하시잖아.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? 그렇게 먹지 않아요? 전 그렇게 먹거든요.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때 그렇게 먹지 않냐는 거지. 햄찌. 내가 좋아하는 부위야. 지저스. 저는 퍽퍽살이랑 부드러운 살 다 좋아해요. 맥주 맛있게 드신다고요? 처음 알았어. 맥주 맛있게 드세요. 저는 이제 맥주를 한 잔씩 하는 건 좋아요. 정말 맛있네요. 술 드시는 거 먹방하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술 먹방 잘 안 해요. 왜냐면
승오빠 할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. 원래도 솔직한데 더 솔직해지거든요. 맛있다. 이렇게 단짠단짠 이렇게 먹고 맛있어요. 한 시간 뒤에 울면 진짜 웃기겠다. 저는 안 매운 거야. 저 몇 살 때 먹었냐고요? 이거 말해도 돼? 중학교 때 먹었어. 근데 아빠가 술 먹는데 내가 무슨 맛이야? 그래서 한잔 해보라길래 한잔 해볼래? 그래서 그래, 그건 소주를 한잔 먹고 토했어요. 그렇게 맛없는 걸 아빠가 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. 한잔 해봐. 그래서 이렇게 먹었는데 아빠 이걸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? 이러면서 아빠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. 저희 아빠는 지금도 소주 한 네 병씩 먹어요. 난 아빠 성향을 닮았지. 부리를 보면 못 참잖아. 부리 보면 참아야 되잖아.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, 우리 동네에서 갑자기 미성년자들이 한 명을 다구시키고 있는 거야. 근데 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이렇게 하고 쇠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네 뭐해 이랬더니 막 쳐다보면서 갈 길 가세요 막 이러는 거야. 고등학생들이. 근데 한 명이 막 덜덜 떨면서 울면서 나를 쳐다보대. 그래서 어떻게 했게? 맞아, 쌍욕했어. 이 뭐 이 새끼들아! 어? 근데 이렇게 쳐다보더라? 그래갖고 뭐 이 새끼야 뭐! 이러면서 네가 때렸잖아! 뭐 이랬더니 혼자서 막 180애들 막 서있는데 다섯 명에서 욕해버렸지. 그러니까 약간 위협적으로 뭐요? 왜 이렇게 하더라? 뭘 뭐요? 이러면서 사투리 엄청 나오잖아 흥분하면. 뭘 뭐요? 야 지금 이게 너네 정당한 일이야 이러면서 내가 너네 다섯 명에서 한 명을 때리고 있잖아. 그러니까 그 남자 이런 거야. 너 맞았어? 이러니까 그 남자 막 떨면서 아니요 그러니까 뭘 안 맞아 이 새끼야 너도 어? 맞았어 맞았다고 해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런 거야. 그래서 야 너네 진짜 안 되겠다 너네 학교 어디야 이랬어.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 학교더라고.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? 여기 강남이잖아 여러분. 111 전화하자마자 있잖아 5분 만에 왔어. 삐뽀삐뽀 하면서 진짜 경찰차 덜덜 떨었지 나는. 한 대 맞을까봐.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때린 사람 중에 대장 같은 사람은 소년원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안 됐던 애였어. 그래서 어떻게 나는 참고인 조사인가 뭐 이렇게 내 연락처를 적어가더라고. 어떻게 날 상황인지 나한테 묻는 거야. 그래 너네가 봤던 그 욕했던 사람이 나다.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. 어떻게 남자가 어? 고추 달고 태어난 거. 근데 나는 그래 요즘에 사이가 아무리 각박해도 여러분들 막 미성년자 담배 피고 미성년자 싸우고 이러면 어? 어린이 됐으면은 여러분들 그런 불의의 상황을 보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. 나중에 돼서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돼가지고 어? 내 아이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렇게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맞지 않아요? 모르겠어 그거까지는. 근데 저같이 행동하면 정말 안 돼요 여성분들은. 왜냐면 진짜 막 잘못해가지고 요즘 애들 무서운지 막 나 막 맞아가지고 전치면 몇 주 이러면 어떻게 맞지? 너 이 새끼 머리 내라오! 이거만 먹고 이제 그만 먹어야지. 이렇게 세 조각 이렇게 두 조각? 이렇게 두 조각? 세 조각 남겼어요. 이거만 먹고 이제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레드치킨 쇼킹학과 스노잉으로 이렇게 반반 시켜보았어요. 저는 사실 쇼킹은 별로 안 맵네요. 전 다음에 한번 신화치킨? 뭐 매운 치킨 있으면 얘기해주세요. 저는 이때도 뱀파이어 치킨 3단계가 제일 매웠던 것 같아요. 다음 먹방은 뭐가 될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이봐!